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네,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게시판에 계신 채팅방에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얘기가 좀 많이 눈에 띄네요. 반등이 많이 약합니다. 당분간 트레이딩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면은 이게 오르다가 다시 좀 내리는 거잖아요. 이것도 보고 계세요? 예. 아침에 상당히 그래도 심리가 많이 호전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종가를 보시면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연구원님, 사실 오늘 그 아침장에서의 흐름들을 봤을 땐 미국에서의 기업 실적이 많이 좀 우리에게는 힘을 줬던 것 같거든요. 그런 흐름이 당분간 좀 계속될 수 있을지,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될지 이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예. 네, 일단 뭐 내일은 이제 주요 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부재한 가운데 이제 미국의 FOMC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좀 FOMC는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,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좀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일단 먼저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좀 정책금리를 1.5에서 1.75%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최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되었고, 또 체감지수나 주택지표의 좀 개선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,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다라는 점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상 뭐 최근 이제 물가 상승,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2% 선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뭐 2019년 초에 좀 낮았던 에너지 가격의 기저 등에 따라서 좀 에너지 가격이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2% 선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사실상 좀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해서 낮은 상황인데요. 따라서 좀 당분간 이제 금리 동결 기조가 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에 좀 부합하는 FOMC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아무래도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좀 경기에 대한 전망이나 최근 이제 연준의 좀 통화 정책 기조를 좀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어제 좀 워낙 우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혹시 FOMC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어요. 그런 얘기는 뭐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? 아무래도 뭐 파월 연준 의장이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, 뭐 만약에 중국의 좀 경기둔화 이슈와 좀 계속해서 연결이 좀 되고 있는 만큼,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질문이 좀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만약에 뭐 그에 대해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아무래도 뭐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좀 꾸준히 지켜보겠다, 뭐 경계를 하고 있겠다라는 정도의 좀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처음에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당시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나왔던 거에 반해서 뭐 전일 이제 뭐 관련해서 중국이 좀 뭐 방제 작업에 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서 관련 우려가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뭐 이제 계속해서 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중국 내에 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아마 뭐 관련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뭐 위험 안전 자산에 대한 좀 선호를 높이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대체적으로 이런 그 정책자들을 보게 된다면 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는 편이 있고, 확실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스타벅스 쪽에서 CEO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한 분기 정도는 좀 더 볼 생각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전망치에 대해서는요. FOMC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이제 FOMC 내용이 시장을 크게 이제 흔들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그래도 가장 큰 이슈로 내일은 좀 지켜봐야겠네요. 자,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.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.
조금 밀렸어요.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. 2185.28포인트로 오늘 마무리가 됐네요. 8.5포인트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 뭐 그닥 가겠습니다. 예, 5.48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670선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. 그리고 환율은요. 소폭 이제 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면서 1177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. 일단 시장의 상승의 반등의 탄력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환율의 움직임도 조금 지켜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많은 주변 상황들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일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. 지금까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